안녕하세요. 홍가득내십니다. 오늘은 라벤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허브를 처음 키우면서 가정원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요. 처음에 바질 키우다가 뭐 로즈마리, 라벤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허브만 주로 키우다가 그 다음에는 뭐 공기정화 식물 키우고 천남성 과식물, 필로덴드론 이런 거, 나뭐 박지란, 카틀리아, 난초 이런 거 등등의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계기가 된 식물이 허브다 보니까 각별한 애정을 갖고는 있는데, 항상 또 게으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많이 못해줘서 지금도 마리노 라벤더가 세 포트가 있는데요. 토피오리 수용으로 만들어줘 보려고 이렇게 삽목했던 거를 사진같이 가지치기 한 것을 꽂아놨는데, 뿌리가 거의 뭐 한두 개 제외하고 전부 다 뿌리가 나서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심어줬던 것들이 이렇게 또세개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보면 냄새가 굉장히 좋고, 또 꽃을 피워주면 그거를 또 수확하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확하는 재미도 있고요. 포풀이나 목욕할 때뭐 이용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쿠키 만들 때뭐 넣기도 한다는데요. 근데 뭐 로즈마리에 비해서는 로즈마리는 뭐 각종 요리나 방향제, 뭐 기억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은 편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활용도는 좀 낮지만 냄새에는 호불호가 없이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납니다. 잎을 이렇게 문질러도 좋은 향기가 나고요.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꽃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라벤더 농장이나 이런 데서 수확한 꽃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 지역에서는 아주 크게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가 나고요. 그런데 꽃을 건조시킨 것은 살아있는 라벤더 향기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라벤더 향기로는 잉글리시 라벤더가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요. 이 키워본 바로는 마리노 라벤더. 마리노 라벤더도 향기가 굉장히 좋고,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허브입니다. 저희 집에 프렌치 라벤더도 있고, 잉글리시 라벤더는 있었는데, 이 건조에 강한 식물이다 보니까 자생지에서는 건조한 환경에서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깊게 뻗기 때문에 이 화분에 키우다 보면 한 1년 지나면 금방 화분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뭐 2년 이상 키우면 뿌리가 거의 꽉 차게 돼서 물을 줘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대로 그냥 두어버리면 쉽게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키우기 포인트는 통풍 햇빛이 좋으면 키우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과습에는 좀 주의해 주면서 약간은 건조한 편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키우기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햇빛은 말씀드린 대로 양지, 직사광선에 키워 주시면 좋고요. 온도는 15에서 25도씨 정도인데, 내한성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면 베란다에서 무난히 월동을 하고요. 품종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벤더 전문 농장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크게 키우고 있으니까요. 단지 고온 다습에는 좀 약합니다. 장마철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물 주기는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생지에서는 건조한 데서 뿌리가 깊게 뻗으면서 자라지만, 화분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건조에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주 건조하게 키우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것도 건조를 조금 물을 좀 말렸더니 꽃대가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펼쳐지게 꽃대가 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회복은 또안 되더라고요, 꽃대는. 근데 뭐 이렇게 자주 만져보시면 물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힘이 있고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뒤에 거는 또 만져보면 차이가 지금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 같고 좀 힘이 없고 그런 느낌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물 주시기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면 하루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흙은 건조한 석회질 토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갈이 흙이라면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 등을 섞어주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시고요. 계란 껍질을
안쪽에 막을 제거한 계란 껍질을 분쇄해서 섞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번식은 파종을 통해서나 꽃꽂이로 하실 수 있고요. 발아 온도는 20에서 30도씨 정도고 광발아 종자입니다. 성장은 좀 더딘 편이어서 파종 후에 2, 3년은 돼야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꽃을 이용하는 허브이다 보니까 파종보다는 모종을 구해서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꽃을 수확할 때는 완전히 개화하기 전에 맑은 날에 수확하는 것이 오일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통풍 좋은 그늘에 거꾸로 매달아서 건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화분 몇 개로는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화분 몇개 정도 키우시면서 수확을 해보시면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허브로서 이용하는 분야는 차나 포프리, 입욕제, 쿠키에 넣을 수 있고요. 비누에 이용할 수 있는데 역시 화분 몇 개로는 이렇게 충분한 양이 나오진 않고요. 품종으로는 라벤더에 한 30여 종이 있고요. 잉글시 라벤더만 하더라도 그 아래 또 하위로 여러 품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라벤더만 전문으로 하는 농장이나 그런 테마로 하는 그런 곳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라벤더 축제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방문하시면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고요. 또 튼튼한 라벤더 모종도 거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라서 허브 씨앗을 몇 가지 좀 파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뿌려주고요. 씨앗을. 그리고 얇게 복토를 해줍니다. 조명관수로 흙을 적게 해주고요. 비닐을 씌워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했는데요. 지금 2주가량 지났는데요. 일부는 발화가 안 됐고, 페퍼민트, 포피, 부추가 보일 듯말 듯한데 저쪽에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꽃도 의외로 이쁘고 계속 수확이 가능합니다. 마조람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플로렌스 펜넬, 처빌, 약간 고급 파슬리 느낌이죠? 타임, 옆에는 만선초인데 오래된 거긴 합니다. 타임도 참 좋아하는 허브이고요. 계란 후라이에만 뿌려줘도 굉장히 좋은 향기가 좋습니다. 샐러드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파종한 지한달반 정도 된 거고요. 딜을 많이 심었는데 딜이 많이 보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허브입니다. 연어랑 잘 어울리고요. 고수, 파슬리, 이렇게 넓적한 파슬리, 향나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딜이고 딜, 보리지라는 거고요. 캐모마일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